없는 게 없는 현대판 원피스. 지금요, 미니 포커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되냐고? 아, 이거 발더스 게이트 면접이야. 전 이 라운드부터 참가하겠습니다. 7. 2라운드 참가한다고요? 이 인적성 평가는 참가자의 냉정함과 운빨, 그리고 담력, 인내심, 모든 걸 가립니다. 발더스 2에도 도박 없을걸? 2에 도박 있나? 근데 잠깐만,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는데? 일단은 채팅창에 존재하는 사람들, 내가 한 번이라도 아이디를 좀본 사람들을 친추해. 빅 GD맨도 있고, 50개도 있고, 미친 광대가 있었나? 아, 있군요. 나 강님. 면접 합격자들한테 캣고라 바로 2차전 걸어도 됨. 월급 압수. 가블맨? 오케이. 아이디가 너무 다르다 싶으면, 팀이랑 여기 아이디가 너무 다르다 싶으면은 나다 싶으면은 먼저 긴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계시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아주 칼 같군.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근데 포커 대회가 아니라 발더스 게이트 참가라서 공지를 잘 읽고. 6만치.
아니 칩은 하다 보면은 모이게 돼 있어 이 게임은. 27이면은 그렇게 많이 한거 아닌데. 딩딩딩딩. 자, 첫 번째 1조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발더스게이트 면접을 가장한 미니 포커 대회.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감을 즐겨야 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발더스게이트 시작? 불가능이지. 띵띵 띵띵띵 이게 내가 직접 초대해야 되는구나. 모여진 다섯 명끼리 또 싸워서 1등 가리자고? 1등은 특별 선물 줄까? 아, 1등한테 주사위권 하나 더 줄까? 주사위권 두개더 줄까? 두 개? 혼자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1등 보상으로 카드 대회권은 어떨까? 저장이래? 저장이래 좀 파격적인데? 저장이래? 그래, 저장이래 드리겠습니다. 최종 1등한테 저장이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이 세계에서 온 사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장이래가 마이크 볼륨이요? 그 주사위 굴릴 때한번 스탯 저장한 다음에 또 굴릴 수 있는 걸로? 그러면은 다섯 번의 주사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싹 쓰레기만 아니면 다 쓰레기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안될 사람이 포커에서 이길 수 있겠냐? 자, 첫 번째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인적성을? 두둥. 어우, 커스터마이징 좀 하고 왔어. 자, 왼쪽부터 데킨, 카일리스, 그리고 엄테어. 그리고 미친 광대님 있네요. 저는 계속 죽겠습니다.
포커입니다, 포커. 저는 제 패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 패를 안 보여주고 8J10. 오, 스트레이트도 노릴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스트레이트는 무적이고 어이, 가능성이 엄청 올라갔다. 배팅 하지. 근데 저게 스트레이트 존버충을 막기 위해서 배팅하는 걸 수도 있어. 오, 마판에 나가리. 10K 3Q. 아, 페어콘 가뿐하게 Q페어로 가져가네요. 둘 다 아무도 스트레이트 없네. 되게 확률 높았는데. 역시 기대하는 맛집에 강패는 안 뜨지. 모두가 기대하면은 그런 거 안 뜨고. 하. 1등만이 진출하는 엄격한 세상. 구호. 플러시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네. 여러분이 족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어? 에이스가 두 개. 트리플도 가능한데? 죽고. 제이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인성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아직은 괜찮아. 초반이라 기본 배팅 금액이 작아. 마지막 패 안 보여주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죠. 자기가 구라를 치는지 진짜 강패인지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이씨, 되게 짤짤이로 조금씩 벌고 있어. 감사합니다. 인적성 천판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바스게이트 팀원으로 차출됩니다.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일단 다콜 하고 7... 오! 아니네. 이거는 플러시도 전체 1등? 마지막에 5명에서 하면 되지. 어? 깔린 게 살짝 애매한데 아주 운 좋으면 플러시고 아니면은 페어 싸움인데 다 체크만 하고 있네. 어? 하트 플러시 가능성 떴다. 일단 체크. 다 얌전하게 체크만 하는데? 뭐 딱히. 어? 테어쿤! 이거 뻥카야 뭐야, 진짜야? 아 근데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 판돈이라서 딱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 투자금이 없어. 안 보여주죠 지금? 시청자들 궁금한데? 안 보여주는 매너.
근데 저게 실제로 플러시 들고 올인 쳤는데 못 먹으면은 아까운 거야. 대충 패어면은 어느 정도 지를 수 있고, 투 패어면 어느 정도 지를 수 있고, 대충 그 배팅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강패했다 싶으면은 미리미리 판도를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상대방이 따라올 정도로 올려놔야 되는데 되게 어렵죠 이게. 3K22 이거는 바닥이 완전 그냥 K페어가 왕인 세상인데? 어? 신중하게 지금 죽고 1대1 200 따라가고 마지막에 8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가장 센 게 뭐 기적적이면 트리플. 어? 뭐야? 아 체크를 안 받고 뒤져버렸어? 3패로 먹었네? 아니 체크를 안 받고 왜 뒤져? 체크는 받아도 되지 공짠데. 태어군 종잡을 수가 없는 남자. 아니 아니 이게 심리전일 수 있어. 심리전일 수 있어. 그냥 보여주기 싫었다라는 걸 수 있지. 자기의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는 어느 정도 비용이지. K36 체크맨들 체크. 아니야 이거 토너먼트는 기본으로 10만 깔고 가는 거예요. 후구라는 거 맞지? 10만이란다. 만 깔고 가는 거예요 토너먼트는. 기본이 토너먼트는 만 깔고 가요. 3인전이에요 3인전. 오 KK364 오? 오! 받았어! 세다! 오케이! 아! 풀하우스! 어, 이러면은. 많이 가져갔지, 지금? 한번 쭉 빨았어. 아주 정직한 배팅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구라를 쳐도 먹힐 가능성이 높아졌어. 아째는 배팅하면은 진짜 세구나 이러면서. 심리전이 먹힐 수 있음. 호구라서 따라간 거라기보다는 상대 성향을 파악하려고 따라간 걸 수도 있죠. 제가 구라를 치는 놈인지 아니면은 좀 정직한 놈인지. 포장 잘한다고? 큐큐 플러시도 가능하고 스트레이트도 잘하면 가능하고. 오? 투페어로 그냥 구페어로 먹네요. 무난하게 조금 태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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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 태어쿤
아니야, 태혁은 룰 알고 있어. 룰 알고 있는데 지금 후그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후그리스트에서 빼주려고 했는데 이길 수 있을지. 568. 네, 7시 방향의 고양이는 제 고양이 새끼 때 고양이입니다. 568. 어? 이거 스트레이트 충을 저격하는 걸 수도 있거든. 스트레이트 노리면은 죽어. 이게 스트레이트가 애매하게 잡히면은 페어 높은 거 잡힌 애들이 이렇게 배팅을 해버려가지고 죽일 수 있어. 오! 2랑 7 둘 다 스트레이트. 근데 얘들이 이 7을 들고 있을 확률이 어? 뭔가? 아니면은 진짜? 2, 2! 6, 7! 어? 아! 7 스트레이트의 승리! 아 6스트랑 7스트라서 7스트가 사실상 방금 바닥에서는 최강패였거든? 짭짤하게 먹었지. 79가 최강이긴 한데 79면은 배팅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왜냐면은 페어가 안 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 그 전에 배팅해서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어쿤이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내가 관전자로 포함돼 있어가지고 나는 몸살이는 게 아니라 나는 관전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87A 에이스가 떠있네. 아니 난 관전, 이게 관전이 없어. 시드아웃하고 관전 되냐고? 근데 이게 카메라 막아. 이러면 관전자인 내가 배팅 금액을 계속 줘가지고 판이 좀 더 길게 가긴 해요. 바닥에 내 돈도 깔려가지고. 8페어가 기본 떠있고 A가 하나 있네요. 태어쿤이 기세를 탔는데? 태어쿤 기세가 가져가고 있어. 흐름 탔어. 멀렁 미만은 좀 그렇다니. 10, 15. 바닥이 좀 배팅을 했네. 이러면은 자기가 A 또는 10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어씨. 아, 이거 트리플로 너무 적게 먹었다. 적당히 낚았어야 되는데 너무 배팅을 빨리 한 것 같다. 아쉬워, 아쉬워.
그냥 체크로 속였어야 했어. 살이 찔 때까지. 500이면은 크게 올린 게 아니라 이 지금 애들 성향이 이 데키는 거의 배팅 그렇게 크게 안 하는 성향인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좀 더 뭐 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게 포커를 하면은 발자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할지 혼돈 적어도 혼돈과 질서와 중립은 어느 정도 나와. 지금 근데 여기에 혼돈 유저는 없고 질서랑 중립 정도야. 뒤에 선 같은 건 안 붙어요. 뒤에는 무조건 악이야. 오, 300콜콜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손에 잡힌 게 뭐 QKA 이렇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페어를 들고 시작한다던가. 저런 놈들이 더 위험해 앞에서 가면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 오. 판 깔아지면 혼돈이 뭔지를 계획적으로 한다니까. 오, 짭짤하게 배팅만으로 가져왔어. 지금 더 루저 더 루저의 돈을 조금씩 둘이서 빨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면접 보면은 내일부터 출항할 것 같은데. 체크. 오, 플러시가 또 떴고. 자, 서로 책만 해가지고 플러시 존버충도 플러시가 있을 수 있겠다. 아, 7페어로 600, 750. 이건 뭐 그냥 무난하게 먹을 거 먹었네. 나에 먹을 거 먹었다. 띵. KTH15363님 2개월도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봤냐 안 봤냐? 어? 둘 다 뭐 들고 있어? 83큐 깔렸는데. 어, 또, 또? 이게 아직 돈으로 칠 만큼 서로 차이 없는데. 어? 어, 이거 좀 갈리겠다, 이번에. 4. 이거 AAKK 막 이렇게 들고 있나, 설마? 드라마스럽게? 이 체크만 합시다. 일단 돈 많이 올렸으니까. 어, 근데 이러면 또 달라져. KK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은 트리플도 가능하거든? 아, 죽었다. 3만 투페어? 뭐지? 3만 보여줬어 일단. 어, 열린 미래. 아니, 뻥칸 아니야. 몰라. 투표할 수도 있지.
2, 3 트리플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근데 3을 들고 처음에 달렸다는 거는 3, 3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3 트리플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미친놈까지 쳤으면은 투표도 가나. 아 이거 되게 공격적으로 치니까 지금 돈 없는 사람은 못 끼고 있죠? 태엽군 지금 어 기세 탔어! 기세 탔어! 호구 리스트에서 지우나요? 어제 내가 아닌가요? 발더스는 내 자리야. 채팅하는 여유까지. 이제 기본 배팅 막 적어도 500씩 깔면은 태엽군한테는 부담이 크게 안 되는데 지금 6천 딸이들한테는 500도 거의 10분의 1씩 빠지는 거라서 얼마 못 버티거든? 와 이거 뭐야. QKJ 근데 도박을 돈으로 친다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그 타짜 봤잖아. 내가 돈이 부족해서 졌어. 돈만 더 있으면 돼. 호구 마인드야 호구 마인드. 돈은 별로 상관없어. 조금씩 수혈을 해가네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졌다 이러면은 호구마인드. 돈이 왜 부족해졌냐. 처음부터 돈을 잃었으니까 돈이 부족한 거. 이거 똑같이 시작한다고. 750. 돈 없는 사람은 진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 진짜 도박. 그냥 지르는 거지. 진정한 도박. 태엽군이 짤짤이로 다 가져가기 전에 돈 없는 사람은 진짜 도박해야 돼. 리스크를 아주 크게 가져가야 돼. 포커는 잘하지만 투자는 논재지에게 했던 그 녀석. 이거 탭 누르면 됩니다. 탭. 이게 점점 바닥에 깔린 배팅금이 커져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돈 깔아주는 것도 600 바로 죽어버리죠? 2, 3등 싸움 죽어주고 바닥에 기본 배팅금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1000K 이런식으로 돼버리면은 배팅도 못해. 몇 번 죽으면 끝이야. 죽음 리스크가 점점 커져. 처음엔 거의 노리스크였다가 이게 한 번만 잘 떴을 때 배팅을 크게 해서 먹는다? 상대방이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혼돈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계속해도 여기 아니 천 케 이거 천방이야 천방. 내가 거지 되기 전에 다 끝나요 매칭은. 356 큐. 750. 3을 보고 스트레이트. 750. 750판 10. 뜬금없이 10 떴죠. 이러면은
페어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 어, 그래, 짤짤이로. 조금씩 복구하고 있어. 미친 광대. 어, 미친 광대 그래도 기본금까지는 거의 따라왔어. 아, 내 돈 계속 나간다. 아, 이게 답답해. 저렇게 600씩 기본을 걸어버리면은 이 왼쪽에 얘는 들어가기가 힘들어. 판에 끼질 못해. 아, 근데 JJ네. 안 들어간 게 잘했네. 이런 보여주는 거지, 심리전. 나 진짜 세다 이러면서. 심리전 걸고 있죠? 좀 더 위축되죠? 어, 공짜로 죽어도 막 들어가도 되는 판에 일단 콜을 했어. 올렸어. 좋았어. 이러면 또 300원 잃었지. 나도 좀 같이 치자 이러고 했는데 K69. 어?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네. 와, 내가 이런 판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1.1. 아, 태어쿤 잡은건 2배 가까이 늘렸어요. 조금씩 말라죽고 있어요. 아, 태어쿤 압도적인데요 지금. 기본 600 이제. 기본 판돈 계속 늘려요. 승리 조건이요? 1등 되면 끝이죠. 아, 따라가보는. 와, 무섭다. 와, 어? 아, 큐 보여주면서 스트레이스트였나? 열린 결말. 이번에 얌전하게 큐 뭐야 콜로 시작하네. 저게 근데 스트레이트였으면은 약간 입맛이 써. 낚아서 더 먹어야 되는데. 어, 공격적으로 치는데? 돈은 부족하지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죽고. 이런 판에서 왼쪽에 패가 잘 떠 있어야 따라가서 두 명 돈 쏙 빨아먹고 역전하는데. 99. 그래서 체크를 했다는 거는 적어도 9는 없다는 뜻이고.
뭐였나요, 태호군? 10! 뭐죠? 9나 5가 있었나요? 아, 돈이 점점. 돈이 점점 없어져. 이제 기본판 돈이 900이야. 600, 300. 2KU. 아니야, 근데 지금 한, 이 안에 해 한 번만 잘 떠지면은 아, 1.5K 전재산의 절반을 걸어야 되는 상황. 아, 광대 승부수. 이 정도면 승부수죠, 지금. 13Q. 저질러? 오! 여기서 광대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겠다. 7. 살짝 애매하게. 어? 그럼 13Q 안에 뭔가 있나? 7에서 더 좋은 패가 떴을 때는. 어? 막판에 A. 막판에 A가 떴네. 일단 체크. 올인. 태호쿤 과연 이것까지 다 토해내도 1등이긴 한데 아 죽었네요. 6 보여주면서 606이면은 똥패일 가능성이. 큐페어 정도? A페어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오버베팅으로 제대로 먹었네, 똥패로. 이러면 많이 따라왔어. 할만해, 이 정도 자본 차이면은. 18! 인성제 들어가자, 이제. 기세 잡았어, 지금. 기세 올랐어, 지금. 저렇게 보여주면요? 상대방 멘탈 흔들리게 하는 거죠. 심리전을 거는 겁니다. 오? 어, 이거 판돈 커지는데 이러면은 왼쪽이 받으면은 이번 판이 거의 끝이겠네요. 이번 판에 일어서야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깔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늘의 운을 맡기는데 똥패 94. 10. 손 안에 메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KA 이런 거 들고 있어야 좀 지르는 건데 지금 왼쪽이 수비적을 하다가 2.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지르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별로 기회가 없거든. 아 근데 지금 일으키고 있죠?
한 명 일어서라 보내 지금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받았어. 이거는 끝이야 이제. 이 아니 살인 사형 성공 사형 성공 어린 어 춤춘다 어 뭐야 명줄이 오오 오오 페어 바닥에 있는 페어 싸움 중에서는 가장 약한 페어였는데 잘 먹었네. 오 페어로 투 페어 중에서 하급이었는데 방금은. 어, 이러면은 또 살만해졌지. 근데 바닥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커가지고 오래 못 버텨. 예전에 돈이 그 돈이 아니야. 이제 기본 배팅이 팍팍 날아갑니다. 지금 태어권도 약 한 두 번 말아먹으면은 역전당하는. 저 고양이는 제 폐 가린 겁니다. 지금. 아 근데 내가 폐 오픈 안 하니까 어차피 안 가도 되는구나. 그냥 가려야 되나? 아 죽으면 나오는 거구나. 아 죽으면 보이네.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42K 책 10 오 배팅 깔짝깔짝 가져가고 있어요. 원금 복구, 원금 회수. 방금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판이 길어졌어. 여기서 최후에 한 명만 발자세 게이트 참가합니다. 라운드가 길어질수록 스몰이랑 빅이 커져요 점점. 근데 지금 내가 계속 배팅 금액 대주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돈이 좀 느리게 줄어들어. 어쩔 수 없어 내가 관전하고 있어가지고. 600 내 돈이 지금 계속 수혈해주고 있어. 내 돈 여기 지금 4000 빨렸어요. 88J J나 8 들고 있으면 무적패. 근데 여기서 배팅 해버리면은 뭔가 가지고 있다는 어필인데? 어 따라왔어. 죽었고 이러면 2-3등 1-1 A 자기 패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 자기 패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사람들이 자기 패 계속 확인해본다니까. 오 배팅!
600 배팅. 살짝 살짝 상대방이 딱 따라올 정도로 배팅하고 있네. K. 에이가 지금 풀하우스도 가능하고. 오! 아 근데 이거 이승부 포기하면은 미친 광대도 돈이 좀. 아 아 팔 들고 있었네. 트리플이었네. 오, 한 방에 쭉 빨아갔어? 이거 이거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쫙 빨아가서 트리플은 방금에서 풀하우스 말고는 가장 세가지고 지를만 했지. 아 광대 이거 인생 콜. 여기서 오 일어섰어. 이거 손패 뭐 들고. 아 뭐야 EQ.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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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진 건 컨셉이었다고? 아직 승부 안 났다고 어이. 이제 1대1이라고? 19-7. 3.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형 나가. 3페어로 기분 좋게 가져가는. 돈 차이가 좀 나가지고 아직까지는 대항할 만해. 그래도 배팅을 할 수 있는 돈이라서. 와우. 케이에이. 일단은 서로 없나? 낚시인가? 77 갑자기. 막판에 5. 여기서까지 콜만 했다는 거는 지금 생카드가 오, 마지막에 5페어로 먹었네요. 마지막에 떴네. 여긴 매드 없었네. 아니. 둘 다 똥패였어 그냥. 그래서 콜만 했어 그냥. 퐁당행. 한강에 인생 리셋 버튼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3.9K 2사! 아 이거 자기 뻥카 친다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 지금. 테어콘 지금 흐름 탔어 아주. 도발하고 있어 지금. 판도 올랐다. 판도 올랐어. 6J2 이제 오래 못 가. 거의 끝났어. 오케이. 하나 더? 이거는 플러시일 가능성 매우 높은데 그래서 올리면은 나 플래시에어 하고 광고하는 거랑 비슷해서 3플러시 테어코는 안 따라갔네요. 기본 배팅. 와. 나는 AA였다. 올인 각이었다, 올인. 테어콘 벗겨먹는 각이었다. 힘들 때 우는 건 3류다. 힘들 때 참는 건 2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기류. 힘들 때 힘들 때 웃으면서 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힘들 때 웃는 거는 미친놈이다. 조커다. 5,4,6 와우. 스트레이트도 이렇게 뜨면 애매해.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 충이 나 스트레이트다 할 때 갑자기 가쁜 플러시 나올 때도 있어. 아주 어? 3,000 8 8 열린 결말. 9대27 이제 3배 차이 자본금. 나 돈 이제 없어. 곧 올인이야. 내가 대신 블라인드 받아주는 것도 이제 끝나. 내 돈은 어떻게 잘 빨아요? 내 돈은 바닥에 깔리는 돈인데. 내 돈을 빨 수가 없어. 난 죽기만 하는데 뭐. 오.
뭐지? 뻥카? 오를 들고 있다고 어필하는 건가? 잘 파악해야 돼 이제. 어 콜? 99 Q4 아 Q페어 어 이러면은 또 생면연장 생면연장 되고 있어 지금 조금씩 K49 2.5K K 들고 있다고 허허 이게 이제 내가 곧 죽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얘들 배팅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6K 바닥에 있는 돈 잘 수혈하고 있네 바닥에 있는 돈 잘 수혈하고 있죠? 이제 나는 곧 끝난다. 니들끼리 해라. 아, 내가 따면 어떡해. 내가 관여면 안 되지. 자연사. 띵띵띵. 6KU 큐! 오 플러시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데? 7 메이드도 아닌 가능성이 그냥 제이 하이 카드를 먹네. 둘 다 똥피었네요. 나 이제 갔다. 자동 올인됨. 자동 올인. 근데 우리는 못 죽는데? 나보다 높아야 돼, 니. 오 마이 갓! 내가 이기나? 아니,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자동 올인 이겼어. 밸런스 패치 요원이 태역군의 돈을 좀 압수했습니다.
역시 자동이야. 89. 아, 어느새 돈 차이가 또 난다. 말라 죽는다. 말라 죽는다. 허. 캣고라 겸 발더스 게이트 멀티미드. 기본적으로 1만 캣 캣고라가 추가돼 있습니다. 야, 이 바닥에 뭐야 이거? 큐 하이로 막나? 제이 한 끝발로 한 끝발로 쳤어. 아니 저거 손팻 들고 있는 거 파이를 먹는 거예요. 안 뜨면은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중에 높은 거 먹는 거. 안 돼. 나 또 일어선다 이제. 내 소중한 300원. 이제